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대폭 줄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히려 연일 폭증세입니다. 어제 하루 350명이 넘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274명이 확진돼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청 앞 임시선별소입니다. 시민들이 끝없이 늘어서면서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선 지난 9일부터 이번 주 내내 하루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다 어제는 역대 최다인 224명으로 처음 2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요양병원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42명으로 늘어나는 등 요양병원과 요양원,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광주시는 집단 감염 시설에 대해 현장 신속 대응팀을 가동했고 내일부터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를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우리 광주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잠시 멈춤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도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목포에선 어제 전남 전체의 절반 가까운 6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루 30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